통일신라가 왜 천년을 지속되는 통일신라가 왜 망했는가?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불교 문화에 꽃을 피우고 경제적으로도 이게 거의 국제적으로 이렇게 무역을 하고 이렇게 번성하던 나라가 왜 무너졌는가? 그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은 국민 통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왜 통합이 사라져버렸냐? 이민족들이 통일신라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용에서도 보듯이 저 아랍 사람들까지 이렇게 그 당시 당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더불어 국제적인 나라였어요. 통일신라가. 그렇게 이제 경제가 부강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산지 업종에 종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에 필요한 산지 업종이 누구로 채워지냐면 전부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민들로 채워졌어요. 저 아랍부터 동남아까지. 그러니까 막 한반도에 다양한 국적의 인종의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걔네들이 전부 이렇게 산지 업종에 종사를 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했다고 봐요.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냐. 얘네들 수가 점점 불어나면서 통일신라를 이게 이 유지하고 있던 이 국민통합. 국민통합이 뭐냐 하면은 영혼의 통합이에요. 각 개개인의 영혼이 통합되가 하나의 큰 덩어리로서 이렇게 이어가거든요. 여기에 분열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성으로 치면은 성벽에 전부 금이 가고 구멍이 뻥뻥 뚫리고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민족들의 혼이 우리 한민족의 혼에 완전히 섞여 들어와가지고 이 통합이 불가능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서히 통일신라 사회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때와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중국이 들어와가 자리 잡았고 계속 확장시켜가고 동남아 다 들어와 있고 이제 아프간 난민까지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한반도가 다시 거지가 되거나 중국의 지배를 받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시 이게 새로운 3.1운동을 독립운동을 이제 시작을 나중에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무서운 게 이제 중국의 사이비 종교 단체들 그리고 이슬람교 막 이런 종교들이 이제 점점 확장돼 갈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외국의 이런 종교나 이런 거 외국의 신에 대해서 완전히 호기심이랄까? 우리나라 거는 우리나라 자체를 부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제 거기 빨려 들어가서 또 엄청난 피해를 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 자체만 해도 지금 어제 그저께 그 강남에 뭐 사시는 어떤 그 고위직 분이 강남에 사는 사람은 호랑이고 그 외에 강남 외 전국의 사람들은 전부 개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어떤 개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호랑이하고 개하고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아프리카 초원처럼 짐승으로 가득 찼다. 뭐 이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기도 짐승이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짐승의 왕국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우리를 사냥하러 들어오고 이제 국민 통합이 완전히 이제 분열이 극과 극에 달해 또 지도자가 갈기갈기 다 찢어나가 가루로 만들어 놨으니 뭐 중국에서 이끼 훅 불면은 뭐 가루 다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각자 생존 투쟁의 장에 들어섰다. 그럼 뭐
제가 이게 외국인들 받아들이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을 뭐 필요하면 받아는 주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해로운 짓을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를 하고 해로운 짓을 하면 추방시키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이런 상태에서 남북한 통일해 봐야 우리 땅이 안 돼요. 남한도 우리 땅이 안 되고 북한도 우리 땅이 안 되고 지방에서는 벌써 역차별이 심하지 않습니까? 엄청 심해요. 그 외국인들에 주는 혜택은 엄청나고 거지로 사는 우리 내국인에게는 뭐 별로 없고 차별이 역차별이 너무 심해요. 그 이게 자비고 포용이 아니고 멍청한 짓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어느 나라 정치인인지 국적을 까먹어 버렸다. 자기들이 세계 뭐 정부의 뭐 정치인이 되는 것처럼 독립운동을 다시 이게 재개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간 난민뿐만 아니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민족의 수용으로 무너진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역사는 반복하지 않습니까? 반복할까봐 제가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이거 혼이 한 덩이로 뭉쳐지지 못하고 갈라지면요 틈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외국의 존재들이 이게 저거 쉽게 먹을 수 있겠다고 마구 파고 들어와요. 심하면 이제 전쟁까지 일으키고. 그래서 통일신라가 이렇게 포용정책을 펼치다가 오히려 국민 통합이 무너지고 갈기갈기 분산되는 바람에 결국은 천년왕국이 끝나버렸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앞이 캄캄해요. 우리 민족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은 암흑식인데 이렇게 이민족들이 계속 섞여 들어와가 확장돼 나가면요. 글쎄 뭐 우리 한민족은 없어지고 한반도 뭐 뺏기고 뭐 어디 기퉁이에 처박혀 살겠지요. 통제할 수 없는 난민은 우리의 엄청난 위험 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역사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통일신라가 국민 통합이 이렇게 이민족이 다민족으로 섞이면서 무너져버리는데 화랑정신마저 쇠퇴해가지고 이게 무기력하게 돼버렸거든요. 지금 우리 국방, 이 군인들 다 무너졌잖아요. 똑같이 통일신라 말기를 반복하고 있다, 지금. 물론 국제정세로 보면은 조선 말기지만은 딱 요 나라만 보고 놓고 보면은 통일신라 말기와 완벽하게 동일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떠드는 분들이 일어서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들은 우리 민족의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넘어오는 종교 집단 조심하시오. 그 무서운 사이비 집단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보니까 호구거든 호구. 예, 답답해서 이렇게 떠드는 분들은 얼쳐 일어나시라. 지금 뭐 외국인 포용 정책? 이 나라의 그 보이지 않는 근본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짓으로 나는 보여요. 왜? 이 나라 해체돼야 중공에 흡수되니까. 자, 우리 정신 차립시다. 감사합니다.